어디 봅시다. 그 패링하고 그 어떻게 때리냐 그 말씀하셨죠? 의외로 그 야매 커맨드 같습니다. 두번 흔들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 그렇습니다. 키보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키보드는 좀 힘든데요. 꿀팁 시간 맨. 굳이 키보드는 좀 힘들지. 근데 저는 일단 키보드로는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좋은 팁이라 괜찮아요. 동시 입력이 안 돼가지고. 0912 이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납치람이 너무 지나친 유저라 종종 혼내로. 아, 진짜 미치겠구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가 보통 이제 뭐냐, 패링을 성공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성공 모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패링이, 그냥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두번 흔드는 것까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 넣어. 조용해봐. 가만히 있어봐. 레이지 레이저맨 뜨고, 아니고 그냥 공개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내일 공개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관심 없어가지고. 시즌 4 내일 정보 나오는구나. 자, 일단은 로우가 패링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레버 뒤로 당기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한참 뒤에 레버가 이제 그러니까 캐릭터가 뒤로 가죠, 이렇게. 공격 딱 누르고 이렇게 레버를 뒤로 하는데 한참 뒤에 있다가 이렇게 뒤로 가거든요. 이 사이에 그냥 레버 좌우 좌우 이렇게 두번 흔들면 돼요. 그냥 아예 커맨드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딱두 번이거든요.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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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이러면은 내 캐릭터가 사람들이 3타는 가드했을 때만 패링 되는 건가요? 그 1타 가드 되고 2타 가드 되고 3타 내려올 때 패링 돼요. 1타 히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3번 흔들면 움직여요. 그 다른 캐릭터들도 패링 있는 애들은 그거 다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알았네요. 이게 존나 빨리 3번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냐 안 움직이긴 하죠. 근데 조금 아까 두번 흔들 때 스피드로 하면은 그렇구나. 움직이죠 지금? 저 지금 세 번째 움직였어요. 아이고. 움직여요, 이렇게. 세 번째 움직여요. 근데 두 번만 해도 된다는 거야, 두 번만. 그러면은, 자동으로 잡혀요. 패링까지. 아이고. 너무 빨리 했어. 외노퍼가 좀 죽같은 타이밍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패링이 좀 늦게 걸릴 때도 있고, 빨리 걸릴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좀 늦게 걸린 거잖아요. 공격이 좀 늦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정박이잖아요. 정박에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두 번만 흔들면은 다 인식이 돼요. 그냥 누르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늦게 걸렸는데 이게 맞는 거잖아요. 난 정박에 눌렀는데. 아주 쉽죠? 벽에서는 이렇게 햄머 때리면 되고, 오른손 눌러서. 딱 이렇게 때리면 돼요. 죽네, 쉽쥬? 여기까지. 차지. 그 뭐냐, 패링 차지. 강자. 짧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